안녕하세요. 부양남 우풍입니다. 오늘 제 난초 여행 60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한주 동안 잘 계셨죠? 다들 건강하시고요. 오늘 바람이 몹시 많이 부네요. 이게 뭐 봄바람 벌써 시샘인가 봅니다. 오늘은 이쪽에 잠깐 보이겠지만은, 보시겠지만은, 창원, 뉴코아 아울렛 8층에서 전시회 마치고 무사귀환 돌아온 기념으로 조금 이래 가지고 그한개한개 설명해 가면서 그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단봉석공이에요. 단봉석공인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막 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는 부작이고, 부작인데 아니겠습니까? 꽃송이가 무려 한, 30송이 가까이 붙었습니다. 30송이 갖다 붙어가지고 완전히 만개가 되면은 정말, 멋진 작품이 되겠죠. 그죠? 멋지게, 이래가지고 부작에도 멋지게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꽃, 우리 부양란 회원들 카페에, 단봉을 누가 잘 키우나, 이래가지고, 아마 컨텐츠가 걸려있어요. 컨텐츠 이래가지고 조금 피면은 이게 아마 이래가지고 이 단봉만 이래가지고 카페 내에서 전시를 아마 할 거예요. 컨텐츠 해가지고 저희가 부양에서는 상품으로 그래나 고급 품종을 하나를 저희들이 상품을 내가 그랬습니다. 누가 예쁘게 잘 키우나. 아, 요거는 참고로 매번 아니십니까? 매번, 매년 이래가지고 행사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요 품종은 매번 행사가 있어가지고, 매번 제가 아니십니까? 요 품종에 대해서는 워크레아나 하나를 걸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예쁘게 잘 키우나 따라서 아니십니까? 그죠? 이거는, 저렴한 거, 조금 해가지고 사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비싼 워크레아나를 탈수 있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분이 이제 1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등은 어떤 분이 1등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우크레나 예쁜 거 타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호야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가지고 참고로 호야님은 꽃은 그렇게 많이 예쁘게 올라오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시고 예쁘게 길러가지고 하시고 지금 마지막에 내가 한번더 이제 말씀드리는 것 보면은 절대로 알에 물을 주시면 안 돼요. 물을 주시든가 꽃송이에다 물을 주면은 꽃은 망합니다. 그러면은 반듯하게 안 펴집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누가 어떤 식으로 이래가지고 기울래 아니었습니까? 건조기에 얼마만큼 아니었습니까? 인내를 참고 기댔는가 아니었습니까? 최종 심사는 또 저도 합니다. 제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니십니까?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상품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거 컨텐츠 많이 참가해 주시가지고 예쁘게 한 카트씩 해가지고 이래가 쭉 한번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래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쭉 정리를 할 거예요. 해가지고 꽃들 이래가지고 그 카페 회원분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투표를 할 거예요. 누가 이제 예쁘게 피었나 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아니십니까? 어떤 이제 어떻게 두 개를 합식을 했나 안 그러면 물을 많이 주스 이래 영양을 많이 줘가지고 꽃들 이제 그런 걸 보고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해가지고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무쪼록 많은 참가 그 단봉 카페 내 전시회를 참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이 밖에 엄청나게 붑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실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불고 있습니다. 불고 있어가지고 와, 사베시가 이게 꽃 많이 붙었습니다. 위에서 계속 물을 줘버리니까 꽃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을 줘버리니까.
프리데시아는 황우석 꽃입니다. 올해 진짜 꽃이 만발로 해가지고 피었습니다. 만발로 피어가지고 요 아이도 창원 전시회 갔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한껏 만껏 뽐내고 왔습니다. 만껏 뽐내고 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창원 전시회 용감하게 갔다 온 영광의 상처들 영광의 아니었으면 인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맥심합니다. 엔시클리아 요는 아이들은 늦깎이로 지금 이제 피는 아이고 못 가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예쁘게 핀 아이도 저희 집에서는 이 단지 교배종이라는 이유로 아니었습니까?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쁘게 피도 요는 아이들은 못 가는 아이들입니다. 아무튼 그쪽에 돌아가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여기 하나를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실레리아나들이 꽃들이 진짜 이래가지고 많이 붙었습니다. 요것도 많이 붙어가지고 꽃이 피고 있고 밑에 아래도 지금 유목에서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꽃들이 많이 붙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전시회 끝났으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드리안에 멋있습니다. 진짜 드리안에 요번에 전시회 때 최고로 많이 피었던 아이들이 드리안이었습니다. 드리안에가 완전히 한몫을 했습니다. 한몫을 해가지고 완전히 드리안의 축제였습니다. 얘들은 확 이게 그 신나발이나 무수하게 있다가 전시에 가는 그 앞날 분갈이를 하고 나니까 하루만에 꽃이 완전히 폭죽 맞은 것처럼 있으면 바로 져버렸습니다. 눈디, 저희들이 전시에 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눈디가 진짜 예쁘게 많이 피었었습니다. 알바, 그죠? 야, 우리 여기에 부양란 저 어딥니까? 아, 요것도 내가 잠깐 한번 보여드려 가겠습니다. 시려지는데, 이 옛날에 제가 원종 이제 구해가지고 한 건데, 꽃이 약간 청명하게. 이 시려지는 향들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없습니다. 좀 딱 멀리서 맡으면 은은하게 좋은데, 가까이서 맡으면은 조금 향이 조금, 아모니아 비슷한 그런 향이 납니다. 이번에 하나 저희들이 또 선별했던 부양 컬렉션이라고 요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저쪽에 그 일본이나 저런데 전시회를 많이 다녀봤지만은 라피스 라줄리 15번을 능가하는 그런 꽃입니다. 이 정말 아니었습니까? 꽃 아니었으면 14cm 그죠? 밑에 잎 한번 봐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을 다 보신 분들은 다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예쁘고 반듯하게 어디 하나 손색하고 나무랄 데 없는 꽃은 그런 꽃이에요. 정말 예쁜 꽃입니다. 저희들이 부양에서는 영원한 보존품으로 남기겠습니다. 이거는 판매 불가 영원한 보존품입니다. 사토시가 영원한 이제 보존품이라는 건 이제 뭡니까 저 신고인 테나를 영원한 보존품을 남겼는데 저희들은 이걸 부양 컬렉션 이거는 영원한 보존품으로 남기겠습니다. 엘레강스입니다. 노빌리아 엘레강스입니다. 여기 금채 무늬종이에요. 워크레아나도 지금도 계속 저희들은 꽃대가 나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 뒤에 아니십니까? 우크라이나들이 많이 만개할 것 같아요. 얘는 딱 배신한 겁니다. 갔다 오고는 오늘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그때 창원에 그 전시회 갔을 때 만큼 뽐내고 왔으면 아니십니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여기에 무례하네. 창원에 이제 전시회 갔다가, 영광의 상처를 안고 돌아오는 아니십니까?
거기에 건조하고 또 조금 보면은 왔다 갔다 있으면 차에 이제 시달리고 이제 포장하면서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무리하랍니다. 드리안의 나나 한번 봐보세요. 꽃만 가득입니다. 저큰 그분에 큰 화분에 심어가지고 저희들은 또 내년에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분초가 나고 제대로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이제 꽃대가 나오는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보고 내년에 후년에 아니겠습니까? 분초를 해가지고 또막 작품을 여러 개를 쪼개든가 그런 게 해보겠습니다. 드리안의 여기 또 배신자 또 있습니다. 드리안의 알바입니다. 전시회 때 피어가지고 한껏 뽐내주면 되는데. 꼭 굳이 여기에 부양란 온실에서 아니겠습니까? 이 따뜻한 데서 피려고. 여기도 드리안에. 여기도 하여튼 이번에는 거의 다 드리안 애들만 이래가지고 완전히 꽃들이 많이 피어가지고 왔습니다. 요 아이도 드리안에. 드리안에 상기네 토로이. 드리안의 상기로 털어는 요 뒤에 쇠파리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두께가 작으면 작을수록 고가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두께가 얇으면 이게 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작으면 요게 더 크게 커지기 때문에 이게 커야지. 상기네 토로는 아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셀룰레입니다. 여기 그들이 갈라. 여기도 꽃인데 정말 색상 화려하죠. 올해 새송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요 판매했는데 꽃이 미약인 게 제에서 우리 해그리님이 아니십니까? 좋은 품종을 아니십니까? 하나 선별되었는데 아마 축하드립니다, 해그리님. 잘 보존하십시오. 무리안합니다. 무리안에도 이게 영광의 상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멋지게 계승은 장군처럼 아니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보약 같은 아니십니까? 물을 주었습니다. 여기 누데마니아 아니십니까? 이게 그 콩갈라처럼 된 건데 이게 무늬가 정말 화려하게 들었습니다. 한번 보이시죠? 그죠? 이거 뭐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을 깜빡했습니다. 다음 방송 때는 찾아가지고 꼭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아니십니까? 무늬가 들은 거예요. 요게 뭐 쳐다보면은 그 아이들이 또뭐 신화도 좀 제법 많이 올라옵니다. 얘도 참 드리안에 이래 상큼하게 멋있는 아이. 그죠? 여기에 제가 드리안에 부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라인가 하는 것 보면은 우리 지난해 난초 여행 물주기 할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이게 붙여가지고 물주기 할때이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5일 전에 아니었습니까? 5일 6일 전에 아니었습니까? 꽃이 피었습니다. 피어가지고 아주 부작으로서 멋지게 이제 붙었는데, 제가 요 품종을 즉석으로 오늘 전시회 갔다 온 기념으로 아니십니까? 부작 요거 하나 한 점은 즉석으로 제가 판매를 해 보겠습니다. 판매를 해 가지고 이게 이름은 산드그 티포 산토니오 산토 안토니오 누브라 나구엘입니다. 아직까지 요거는 명명품은 아니고 지난 이제 누브라이 아니십니까? 누브라이에 가까운 아니십니까? 그는 이제 이 꽃인데 이게 화면 색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화면에서 그 휴대폰에 나는 색상하고는 많은데 이게 조금 완전 누브라까지는 아니고 이제 진한 티포예요. 지금 발부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꽃대까지, 꽃대 포함해서 여섯 발부. 여섯 발부인데, 요거 판매가를 35만 원에,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꽃은 핀제 5일째입니다. 가격은 35만원입니다. 이게 구매하셔도 더 좋은 품종이에요. 이게 굴피와 부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첫 꽃입니다. 꽃은 만족합니다. 돈나팔 윈젤입니다. 노빌리오. 요 지금 노빌리오들이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피는 대세고 아프리카나 아요 아이들도 자원 전시회가 좀 많고 뽐내고 한거 그죠? 뽐내고 가지고 예쁘게 피었습니다. 예쁘게 피고 여기도 지금 피었습니다. 요 아이도 참 꽃이 왜 이러네? 이 아이도 참고로 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예쁘게 피어가지고 이게 요게 이게 왜 이리 입이 니 입이 다물어졌던 왜 이리 니 입이 다물어졌어? 이렇게 펴줘야 되는데 아왜 이러나 이거? 꽃은 위에 페탈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아니 아마 이게 장원 전시 요렇게 피는 품종 펴지는 품종인데 전시에 갔다 와가지고 이게 완전 건조 때문에 아마 요렇게 되는 거 내가 다 모두 다어 이게 쳐다보면은 화려하게 뽐내고 돌아온 영광의 상처들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갑자기 이제 이게 온실 안에 있다고 그래서 옛날에 온실 안에 화채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참뭐 저희들도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될줄 알면서도 아니십니까? 이게 모든 분들한테 다 구경 쓰고 구경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쪼록 이래가지고 오늘 이게 바깥에 아주 자꾸 이게 그 하는 게그뭐이 겁이 날 정도로 온실 밖에 바람이 아니었습니까? 너무 심하게 봅니다. 온실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막이 들썩들썩합니다. 이제 지금 바람이 너무 태풍 온 것처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너무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저 봐보세요. 저게 온실이 떨어져 나가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 이게 쳐다보면 순간적으로 나도 깜짝 놀래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요것도 대리안의 알베센스예요. 요것도 우리 저희들이 하나 이래 가지고 요거는 저희들이 참고로 이 대만에서 가지고 왔는데 대만에서도 이제 이 함체다 보고 이렇게 좋은 품종들은 또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이분들은 이런 건 좋은 품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꼭 아니 아까도 제가 저도 이래 가지고 또 말씀드린 꼭 굳이 대만이 나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좋은 품종을 써 가지고 좋은 품종을 생산을 하면은 괜찮은데 여지껏 저희들이 대만에서 이제 구입했던 품종들은 기대지 못하게 못할 만큼 아니었습니까? 저질 꽃이 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대만에서도 생산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달라가지고 앞으로 이제 좀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이제 모종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생각이 옛날처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안 하고 그냥 거기도 이제 쳐다보면 고퀄리라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참 화려합니다. 이것도 콩칼라예요. 콩칼라. 이거는 이것도 이게 콩칼라였습니까? 줄로.
비버나리 합니다. 저 뒤에 보이시죠? 저기도 지금 꽃들을 지금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겁납니다, 온실. 바람이 진짜 엄청, 엄청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저기 한 80cm 정도 벌어져 가 있습니다. 요거 실물 보신 분들은 아마 감탄했을 거예요. 저희들 하나같이 다 아니었습니까? 막 그렇게 막 다 이래가지고 화려하게 아니었습니까? 꽃이 이렇게. 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도 막 상체를 많이 안고 돌아왔습니다.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송이, 열여섯, 열일곱 송이 피었습니다. 열일곱 송이. 하나분의 열일곱 송이. 자, 한번 위에서도 열이 보여보겠습니다. 열일곱 송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대만이고 중국 저 일본이고 저렇게 엄청나게 전시회를 많이 다니지만은 한 화분 안에서 이 정도로 꽃을 피어난 데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아무쪼록 조금 즐겁게 많이 보시고 또 이제 부양에도 이런 이제 이래가 대형 카틀레 우리가 대형 카틀레 이래가 뭐 컬렉션이 있다는 거는 저희 그 전시를 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이래가지고 뭐 왜 판매를 안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웅장한 꽃들 피워보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피워보고 꽃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분출을 해드립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데 뒤에 아니었습니까? 이게 분주하는 사람들 다 이래가지고 그 전시를 갔다 오면서 분주하면서 이름을 다 나비를 다 많이 꽂은 거예요. 이게 뒤에 다 이래가 꽂아가 있는 거는 그 두 개 세 개 있는 거는 다 분주를 할 거예요. 지금 내일부터 제가 분주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갈 거예요. 이게 커드리칼라 초코엔시스 아니십니까? 예쁘죠? 색상이 멋집니다. 요 아이가 지금 바로 피는 아이네. 요 아이가 조금 이게 다 확 펴지지를 못하니까 그랬는데 이게 많이 펴질수록 이게 고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 덴드로 이제 드디어 있으면 덴드로 시작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덴드로비움 요 올해 지난해는 요 가까이 끝에까지 아니었습니까? 동시에 다 폈는데 올해는 동시에 피는 걸 조금 이 아들이 조금 그걸 이게 서로 아니었습니까? 뭐 이래 한 집에 살면서 삐지는 거 아니었으면 동시에 피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아 또 오늘 진짜 왜 이러나? 너무 심하게 아니었습니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도 마지막으로 아니었습니까? 얘들 기특 안 나들이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꽃들 이제 꽃이 피었는데 반듯하게 피었습니다. 이게 요 아들도 잎이 이제 제가 요거 올라올 때 저희들이 물을 조금씩 주가지고 했는데 꽃이 저쪽에 우리 부양 컬렉션하고 같은 행계주예요. 행계주라 가지고 요거는 또 내년까지 아니었습니까? 내년까지 제가 기대를 해보고 하여튼 이 품종은 이게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뒤에 한번 셰팔 한번 봐보세요. 셰팔이 거의 3cm 3cm고요. 그러니까 꽃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 제가 이제 전시회 갔다 오는 우리 진정한 이제 우리 부양이 아니었습니까? 꽃들 우리 부양에서 앞으로 차후에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트리안이라든가 꽃들을
오늘 이거 제가 이래가 그 전시에 맞추고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래가지고 남쪽에 물 주기는 뭐 끊임없이 아니습니까? 사람이 물을 주는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 5일에서 10일 사이로 주는 것 때문에 거의 다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기 때문에 거의 5일 10일에서 아니습니까? 그 정도로 주고 지난해는 워크레나 카톨리아를 저희들이 중점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 이제 카톨리아는 그걸 참고를 하고 덴드로비움을 아니습니까?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제 다시 아니습니까? 해달라 그래가지고 올해는 덴드로비움을 이제 우리가 천물 줄 때부터 아니습니까? 구상을 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덴드로비움 창고로 저희들은 물 주지 않습니다. 꽃이 피가지고 아마 3월 1일까지는 물을 주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보면은 12월에 물을 단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레리아나 이게 하도 예뻐가지고 제가 여기에 다 많이 부접하는데 내년에는 많은 꽃들이 피겠죠. 그저 예쁜 꽃들을 피워 보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향은 나진 않았는데 그 중에 있습니까? 꽃들이 상당히 있으면 좋은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는 아이들은 조금 꽃이, 요는 아이들은 꽃이 있는데, 요는 아이들은 꽃이 진짜 매력적으로 꽃이 피는, 진짜 꽃도 예쁘게 핍니다. 피었습니다. 아직까지 향은 나진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우리 부양호 키드 월드라는 거 아니습니까? 요걸 이제 걸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도 종자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부터는 많은 종자들이 나올 거예요. 올해 그리고 우리 저희들이 지금 종자를 올해도 많은 자 씨를 맺혀 가지고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올해도 들어갈 씨가 한 100종 정도 들어갈 거예요. 올해 나오는 품종이 참고로 한 100종 넘게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향후 2-3년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지고 그래나 카톨리아를 대단히로 생산하는 그런 부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난초여행 60회에서 오늘 승항이 전시회를 마치고 온 애들이 참고로 해가지고 오늘 보약비를 보약물을 많이 줬습니다. 어제부터 해가지고 해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키워서 내년에 또 전시회를 멋지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0배 난초는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 60일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